슬기로운 탁구생활 5편 무림의 세계 입문.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탁구를 잊고 있던 어느 날 스카이 동호회 신정혜 여성 회원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한강사님, 지금 탁구 치고 있어요? 아니요,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부부와 정기씨는 하란 탁구장이라는 곳에서 치기로 했는데 오늘 퇴근 후 한번 와요. 위치가 어디인데요? 소생병원 앞이니 정호씨 집에서 오다가 주마루 사건이 지나 왼쪽에 있어요. 네, 퇴근 후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탁구를 배워볼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퇴근 후 탁구장을 찾아갔다. 레슨탁 포함 5대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탁구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도착하니 반가운 스카이 탁구 회원 네 분이 계셨다. 김정기 회원, 아니 이제 김정기 형님이라 해야겠다. 김정기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며 병윤씨도 오기로 했소 하며 여섯 명이 질탁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형수님은 안 오세요? 탁구를 타 동호회에서 치시는 형수님에 대해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은 다마라에서 운동해요. 네, 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아하, 회비는 얼마예요? 무료 탁구를 치다 탁구장을 다니려니 회비가 궁금했다. 여섯 명이 하는 조건으로 원래 6만원인데 만원 할인받기로 했어. 네, 좋아요. 같이 해요. 선택장애와 거절을 잘 못하는 나는 이곳에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이 아니면 언제 알아보고 언제 시작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탁구가 좋아, 사람이 좋아, 바로 결정을 하였다. 퇴근 후 바로 오느라 준비 없이 왔기에 내일부터 치기로 하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치맥을 하며 지난 스카이 동호회 시절 추억의 탁구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여기는 누가 하는 곳이에요? 내가 지나다가 간판 보고 전화했더니 여성분 되면 만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 택형 형님이 말씀하신다. 무료 탁구에 레슨까지 받다가 회비 내고 하려니? 기왕이면 할인받으며 치면 좋잖아. 어쨌든 저희 재미있게 탁구 쳐요. 이곳 강사들에게 레슨 받으면 실력 좋아지시겠어요. 하하, 탁구장에서 강사라고 안 하고 코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네, 강사는 저 같은 짝퉁을 부르는 말이었나 보네요. 학원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아들과는 이곳에서 같이 하기 어려워졌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탁구를 기대하며 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저녁을 먹고 탁구장으로 달려갔다. 전에는 목요일, 토요일만 가능했던 운동이 이제 매일 가능하게 되었다. 탁구장을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3층까지의 계단을 오르며 탁구장에 입성. 역사적인 날 2017년 5월 25일 오늘을 기억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스카이 동호회 회원 4명이 벌써 와 있었고 모두 반갑게 맞아 주었다. 관장님이시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드세요. 음료수를 권하며 잘 치신다면서요? 말을 건네신다. 회원들이 강사 아니 코치였다고 내 자랑을 해놓은 듯하다. 아니요.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네, 재밌게 치세요. 회장님, 이분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저분들과 1년 정도 같이 하셨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강사라는 이름으로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전 동호회 회장 이지영입니다. 한 게임 하시죠? 처음 만나 지낸 사람들이 게임 전 무언가 서로 확인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부세요? 부수가 뭔가요? 나는 처음 듣는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날 나는 생활체육탁구는 고수부터 하수까지 실력차로 인해 수준에 맞춰 부스를 정해놓고 핸들을 주고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이제서야 물음의 탁구 속에 제대로 입문한 듯 하나하나 생활체육에 대해 배우며 한 발 한 발을 딛고 있었다. 저는 부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럼 희망부입니다. 라고 하며 동호회 회장님이 2점을 주고 게임을 하자고 하신다. 네? 회장님은 몇 부신가요? 전 5부입니다. 내가 사는 부천지역은 희망부로 시작해서 5부, 4부 이렇게 부스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네, 동네 탁구를 벗어나 나의 역사적인 생활체육이 시작하는 첫 게임은 지역 5부 이지영 회장님과 핸디 2점을 받고 하게 되었다. 스카이 동호회의 강사였지만 생활체육의 벽을 실감하며 첫 게임은 역시 패하였다.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지만 승부욕 있는 나로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생활체육에 첫 발을 디디며 비록 패하였지만 유망주로 인식시키는 첫 게임이었다. 정호씨 잘하는데요? 오래 치셨나봐요. 회장님이 한 게임한 소감을 이리 말해주었다. 잘 치기는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부스라는 것도 모르는 완전 초짜인걸요. 그날 이후 회사원인 나는 칼퇴를 하고 회식보단 탁구장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만 하면 탁구장으로 달려가 질타가 아닌 열탁을 하였다. 하루하루 열탁을 하던 7월 어느 날, 한정호 씨, 8월에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봐요. 관장님은 8월 대회가 있다며 나를 부축키셨다. 8월 대회에 나가려면 지금 부천시 탁구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며 등록을 하자고 하셨다. 탁구인은 2개월 만에 대회 참가 제한이다. 네? 제가 실력이 될까요? 라고 말했지만 핸디 2점을 받고 5부 회원들과의 팽팽한 게임을 하고 있었기에 은근히 기대는 하고 있었다. 실력도 실력이었고 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지만 2017년 8월 첫 대회 참가 신청을 하였다. 오시는 회원들마다 정호 씨 이번에 대회 참가한다면서? 하며 관심과 응원을 해주었고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열탁을 하며 대회 날을 기다렸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탁구 입문 전에 사회 야구를 19년째 하고 있었으며 팀내 감독직을 맡고 있었다. 8월 26일은 1박 2일로 강화도로 야유회 계획이 되어 있었다. 야구 팀원들과의 야유회 약속을 감독인 내가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토요일 1박 후 새벽에 출발하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첫 대회 참가 추천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드디어 8월 26일 야구단 야유회를 가며 탁구 가방을 같이 싣고 강화도 펜션으로 향했다. 야유회에선 즐거운 삼겹살 파티와 음주가 이어졌다. 간만에 가정에서 해방된 회원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 잔, 두잔 마시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나는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다. 또 하나의 토끼. 대회가 걱정이 되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것 같아서 다른 회원들의 밤샘 이야기꽃을 뒤로 한채 6시까지 2시간의 잠을 청했다. 잠시 눈을 붙였다 떴는데 2시간이 흘러버렸다. 1시간 열흘 운전하고 달려가 첫 대회 출전이라는 기대에 차서 비몽사몽 상태에서 경기장에 도착을 했다. 모두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도 몸을 풀며 나를 반겨주었다. 빨리 오시라니까 이제 오셨어. 정호 씨 빨리 와서 몸 풀어요. 네, 관장님이 나를 챙기신다. 여자 관장님이시지만 많은 회원들의 대회 참가와 회원들의 입상 욕심이 대단하시다. 이에 많은 초보 회원들도 경험 삼아 대회에 나가곤 한다. 관장님이 벤치에서 체육관이 떠나가라 응원하시는 열정에 회원들은 부담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끼며 게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을 명국이의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다. 8시 정각이 되니 사전 조편성대로 예선전이 시작되었다. 파란 탁구장의 꿈나무임을 보여주듯 예선전 두 경기를 쉽게 이기고 2승으로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였다. 희망부 선수들이라 초보부터 많은 구력의 실력의 편차가 큰것 같았으며 운 좋게 조편성이 된 결과였다. 예선전이 끝나고 5부, 4부, 선수부까지의 예선전이 벌어졌다.
예선 경기 후 본선까지 타 부서의 예선전이 펼쳐지는 동안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는 동안 전날의 음주와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며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희망부 본선 추첨합니다. 본부석으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왔다. 대진을 위해 추첨번호를 뽑고 본선을 기다렸다. 본선을 기다리는 동안 5부 이상의 회원들의 경기가 있었으나 응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와 같이 본선을 기다리던 명국이에게 나의 상태를 얘기하니 명국이가 조용히 얘기를 해준다. 형, 저는 지난 대회에 전날 회원들끼리 술 먹고 못 일어나 지각해서 몰수패당해서 관장님한테 혼났어요. 몰수패를 했다고? 네, 저는 몰수패했고 회장님과 회원 모두 예탈했어요. 형도 술 먹고 왔다고 하면 관장님이 화내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보고 오늘 늦게 왔다고 하셨구나. 네, 아까 계속 기다리셨어요. 또 지각 사태가 벌어질까 봐요. 어제 술 먹었다고 하면 안 되겠네. 좋은 성적이 나면 몰라도 얘기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각이랑은 틀리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대회 결과가 어떻든 술 먹고 잠을 설친 채 참석했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체력 상태를 스스로 느끼며 회원들의 응원은 뒤로 한채 스탠드에 앉아 최대한 쉬려고 하였다. 모든 예선전이 끝나고 드디어 본선이 시작된다. 전지적 구독 시점. 대회 성적은 실력과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6편. 첫 대회 참석에 교훈이 찾아옵니다. 형, 핸디 없이 그냥 쳐요.